수 있어. 안녕하세요, 소다방입니다. 제가 그 다육이를 이제 그만 살려고 했는데 미니맘님 그 매니아분께서 판매하는 다육이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요번에 또 재구매를 하게 됐어요. 요번에 3차로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찜해서 구매를 했고요. 요 아이들 한번 제가 얼른 풀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요 다육이는 저희 신랑이 협찬해 주셔갖고 덕분에 제가 샀고요. 저희 신랑이 아주 큰 스폰서라, 제 스폰서라 다육이 많이 산다고 그 뭐라 하실 분들도 계신데 뭐 저희 신랑이 뭐라 안 하니까 괜찮겠죠? 이제 그만 사긴 해야 되는데, 요번에 또 안 사면 후회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매를 했습니다. 예쁜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한번 볼게요. 블랙 이글스라는 아이고요. 색감이, 아우, 예뻐라. 색감이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독특하게 생겼죠. 예쁘기도 하고 약간 파스텔 빛깔 살색 비슷하게 도는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제가 영상을 보고 얼른 구입을 하느라고 자세히는 솔직히 못 봤는데 영상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또 이 아이는 원종 도감마리하고요. 아이들 손톱 하나 안 다치고 잘 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입장 하나 부러졌다고 해서 미니마님께서 되게 속상해 하셨거든요. 저 대신 속상해 주시느라고 저는 그 입장 하나 부러지는 거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닌데 뭐 받으면 안 부러진 것보다는 부러진 게 조금 속상하긴 하겠죠.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뭐 많이 화가 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아, 부러졌구나 하고 그냥 다시 키우는 편인데 미니마님께서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더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원종 도감마리아 이 아이도 얼굴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뻐라. 작기는 한데 도감마리아도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언박싱을 많이 안 해봐서 많이 해봤나?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좀 크죠? 환역 글래머예요. 환역 글래머. 저희 신랑이 이거 사라고 돈을 준 건 아닌데요. 지난주에 뭐 용돈 준다고 10만 원을 주길래 제가 다육이 샀다고 얘기를 했어요. 크게 뭐라 하지는 않는데 자꾸만 사면 뭐라 하겠죠. 요 아이들이 오래 묵은 티가 나네요. 냄새가 한약 냄새 같은 인삼 냄새 같은 게 나요. 오래된 뿌리에서 나는 냄새 있죠. 그런 냄새가 나네요. 환엽 글래머고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지금, 좀, 다육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어두워져가지고, 제가 언박싱을 좀 급하게 하는데요. 얼굴이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여기도 입장이 이렇게 예뻐요. 와, 손톱도 다 살아있고요. 이 아이도 너무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창을 원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다음은 피가루고요. 피가루도 꽤 큰가 봐요.
아이는 피가른데요. 정말 반듯하게 생겼네요. 모범생처럼. 어머, 어쩜 이렇게 흠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죠? 너무 짱짱하고요. 입장도 엄청 두껍고요. 물만 안 들었지. 정말 예뻐요. 어머, 모범생 같이 생겼어요. 이 아이는. 너무 예쁜데요. 뒤에도 물이 살짝 들라 그러고요. 저 피가르 정말 애기 같은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이 아이는 큰 아이가 와서 너무 좋네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요 피멍 에본이었어요. 튼튼하게 향기가 너무 많이 나요. 뿌리에서 나는 냄새가 휴지로 다 묶어놨는데도요.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우와, 엄청 커요. 이거 피멍에 보니. 제가 이렇게 큰 아이들을 자꾸만 살 줄이야. 정말 몰랐는데요. 와, 여기도 정말 반듯하게 생겼죠. 어두워하고 불을 좀 땡겨 왔는데 이렇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깜깜한 밤이라서 이렇게 피멍으로 살짝살짝 피멍으로 물드는 아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되고요. 요 손톱 살아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손톱들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다 정말 안전하게 잘 왔고요. 미니마님 요번에는 정말 예쁘게 손톱 하나 안 다치고 잘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번에 요 아이들 잘 받았고요. 아이들 모습 자세히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피가루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피멍 에보니 요 아이 때문에 이 세트를 산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정말 예쁜데요. 요 아이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블랙 이글스가 제일 몸값이 거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요 아이도 정말 예쁘긴 해요. 네, 저 피멍 에보니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아이는 도감 마리아고요. 도감 마리아도 너무 예쁘죠? 아이들 다 짱짱하고 튼실한 아이로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동글동글 예쁘게 물도 곱게 드는 스타일이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이 아이들 모두 너무 예뻐요. 이제 고만 사야지 하면서 이렇게 또 드리고 했는데요. 아이들, 이 아이들도 키워서 예뻐지는 모습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